진짜요? 스타크래프트 전시 소닉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 2세대 아이템 베이 소닉사 랭킹전 13차전 16강 B조 경기입니다. 승자 두 번째인데 하늘소에 이기면 8강 가는 거예요.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11시 노란색 테란이 김태형 선수고요. 하늘 선수가 예, 한시입니다. 하늘. 자, 하늘 선수 한시인데 우선은 뭐 해병대 출신 아니면 아가리 물어라. 예, 죄송합니다. 자, 한시 빨간색 프로토스 이 선수가 바로 그 하늘 선수죠. 아, 뭐야 일지야. 넌 뭔데 또. 아, 뭐야. 아, 왜 이렇게 안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아, 씨. 뭐야? 오늘 무슨 날인가? 왜 그러지, 오늘? 왜 다 나한테 오늘 내 얼굴이 뭔가 좀 불쌍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지? 달리는 베일님, 영상에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민경 씨, 장난해요? 아! 아, 나, 씨. 민경씨 우선 이번 경기에서는 과연 11시 노란색 테란 자 김태형 선수가 분명 이번 판은 뭔가 좀 뭔가 변수적인 투팩 변수를 첫 번째 경기에서 하려 했지만 그게 실패를 했었거든요. 이번 경기에서는 자 확실히 네 확실히 그 뭔가 변수적인 게 제대로 하는 선수에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선수가 또 분위기를 현재 타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김태형 선수 종족이 아, 늘었네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김태형 선수 예, 종족 넣었어요. 자, 앞으로 반기 이러면서 지금 또 사이버레스 스코어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예, 프로브가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마레게님 영상에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방송은 진짜 시청자들끼리 너무 그 좋은 것 같아요. 예, 새벽에 오면은 예, 시청자들끼리 싸움을 합니다. 예, 말싸움을 하는데 예, 이 새끼 저 새끼 소새끼 이러면서 말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채팅 때 예, 그러다가 이제 좀 지치면은 채팅을 좀 안 해요. 예, 그러다가 다시 야식을 먹고 하는지 또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소새끼, 개새끼, 소보라새끼, 니브라새끼 이러면서 예,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 우리 방송은 참 그 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SC반기가 한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질랑기가 먼저 또 출발을 합니다. 예, 질랑기가 또 출발을 하여, 프로반기까지 지금 예, 이렇게 또, 예, 이쪽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싸우면서 정들어야죠. 예, 우리 시청자분들. 예, 싸우면서 정드는 건 좋은데 그 싸우다가 화풀이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풀이를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예, 두 분이서 만나서 제가 그 격투기를 제가 격투기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첫 번째 목표가 인터넷 스튜디오를 만드는 거고 두 번째가 격투기장을 만들어서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불만이 많으신 분들끼리 만나서 예, 싸움을 할 수 있게끔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신 인터넷 생방송으로 나갈 수 있게끔 자 질랑기가 또 마랭기를 잡으면서 올라가죠. 예, 이러면서 은근슬쩍 또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질랑기 올라오는데요 지금. 자 그리고 좀 그 싸우는 게 좀 두렵다. 예, 그러면은 예, 키보드를 서로 가져와가지고 예, 누가 타자를 더 빨리 치느냐. 예, 컴퓨터 두 대 두고 그 스타 선수를 쳐 컴퓨터 두 대를 둔 다음에 키보드로 서로 채팅을 하다가 싸우 서로 이렇게 그 욱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채팅치다 열받으면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치우고 싸우게끔 예, 우선은 그 싸우기 전에 우선 채팅을 칠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들어간 게 나오면 사이버레스크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예, 질러탄기로
자, 2킬까지 하긴 했지만 어쨌든 마리 두 개를 더 예, 찍게끔 했습니다 지금. 네, 자 찍게끔 했고 들어간 게 또 지금 예, 와서 압박을 초반부터 또 줄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줄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자 벙커는 있지만 들어간 두 개가 자 안반수의 벙커를 뚫겨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김태형 선수 리페어하면서 최대한 또 예, 리페어하면서 시간 끌어야죠. SCV는 본인 들어가는데 원게이트에 로우틱스 올라가고 있고 앞마당 월티까지 무난하게 예, 하는 선수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지금 또 드라운 주기로 벙커를 계속적으로 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소닉님 죄송한데요, 저 거기가 너무 아픈데 어디 가야 하나요? 거기가 어딘데요? 자 이렇게 CV가 들어왔다가 다시 세이쪽 확인하고 예,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옵저버토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드라운 3기가래까지 와서 벙커를 두둥겨주고 있죠 계속. 예, 벙커를 계속적으로 두둥겨주고 있는 자 하는 선수입니다. 아, SCV 못 들어오게끔 입구를 와 잘 막았어요 적절히. 예, 컨트롤을 또 잘했습니다. 자 하는 선수의 이런 컨트롤은 굉장히 좋죠. 예, 이 맵의 이름은 심풍운입니다. 심풍운 예, 소스타의 전용 맵이에요 심풍운.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현재 추천 3,400개인데요 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탱크 한 개! 아 드라군들 탱기가 자 탱크 한 개라고 잡아야 될 텐데요. 근데 중요한 건 탱크 한 개를 잡긴 했습니다만 자 하는 선수 드라군들을 자, 다 잃게 되면은 피해 우추고 아, 한 마리 그래도 살아서 가긴 가는데 에너지가 거의 다 따랐고요. 자, 이쪽 들어간 기가 3개 정도 잡히고 그나마 원탱크를 잡긴 했습니다만 자, 이거는 하는 선수 예, 또 객적으로 그 병력도 원게이트에서 병력도 찍어내면서 세시멀티까지 가져가고 있죠. 김태형 선수가 굉장히 침착하게 잘 막아준 것 같아. 아, 양현찬입니다. 예, 스티관계 현찬이 스티관계 감사합니다. 예, 스티관계 현찬이 자 여러분 지금 또 벌창기가 2기가 돌아서 드라군을 잡으러 가려고 하고 있죠 지금. 자 옥조 2기가 오고 있는데요 11이 또 예, 벌처가 자 드라군을 잡아냅니다. 소닉님 입술이 뚜껑이 닮았는데 비결이 뭐예요? 요요 후아후아 와님께서 영상 감사합니다. 자 벌처들 드론 잡으려고 자 잡아내면서 들어와주세요 이쪽. 자 하는 선수 그래도 벌처로 흔들어주고 있는 김태선수의 이런 모습은 예 좋습니다. 예. 심풍운의 제작자는 변종성님이세요. 예 그 투원 맵과 뭐 여러 운겜의 공식리그 맵을 만든 변종성님이 이 심풍운의 맵 제작자입니다. 이번에 전문 맵 제작자를 써봤어요. 자 벌창기가 2기가량까지 와서 마인드 까는데 역대박 주시면 자 프로로 마인드 제거. 와 빠릿빠릿한데요. 자 빠릿빠릿하게 해줍니다. 마레이기님 영상이 암수리고요. 자 좋은데요 이런거. 자 드라운들 이러면서 지금 또 한쪽 11시 하늘과 소닉몽님께서 배웅상기 감사합니다. 예, 그 하늘과 소닉몽 예, 닉네임이 좀 별로 안 좋네요. 자 이러면서 지금 하늘 선수가 드라운들로 오히려 벌처에 당하긴 했습니다만 하늘 선수 드라운들과 지금 계속적으로 병력들이 모이고 있어요. 셔틀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셔틀까지 가고 있고 옵저버로 상황을 또 다 보고 있죠. 자 들어갑니다 옵저버 소급 되어 있고 마인드까지 있는데 지금 벌처들이 아 드라운 쫙 펼치면서 탱크 잡고 적절히 언덕을 이용해주고 있는 하는 선수예요. 네, 소닉
왁구홍구님께서 용산계에 감사합니다. 자, 드라운들이 또 와서 예, 커맨드를 한 번씩 치고 있는데요. 예. 자, 이런 셔틀에서 질러시 내리면서 자, 어쨌든 네, 빠지고 있습니다. 옵션멀티 견제해주면서 하는 선수 또 자, 아까 당했던 거 그대로 복세해주고 있죠. 아까 당했던 거 그대로 복세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인드까지 깔아보지만 드라군 세기 이런 또 SUV 한 마리 잡아주고 있고 네, 셔틀이 질러하게 내리면서 마이어라샤 마리아 역전 투명 내린다. 아, 쓰리 텐트 터져요. 아, 라라사리아레까라 유유하 아, 하늘 이거 전승으로 8강 갑니까? 예. 아, 하늘 이거는 전승으로 가는 겁니까? 아, 아 드라운들 벌창기를 잡아주면서 와! 수가 나올 만한 얻어올린 컨트롤. 네, 드라운 2기 빠지는데 이 드라운 2기가 마인드에거 했어요. 얻어올린 것 같은 컨트롤이지만 굉장히 멋진 네, 컨트롤이었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느낌 있는데요. 지금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6차 스타리그의 우승자는 한혜 선수였었죠. 네, 6차 스타리그 때 구성원 선수를 만나 4대1로 잡았던 선수가 하늘 선수였어요. 예, 4대1로 구성을 잡았었거든요. 6차 스타일이 그때 구성 선수가 4대1로 치면서 예, 구성 선수가 그때 굉장히 그 아쉬워했던 모습이 아직 떠오르는데 이번 뭐 8차 아이템 베이스 스타일은 구성 선수가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죠. 예, 구성 선수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컨트롤 정말 좋은데요. 네. 아, 부산 덕천동님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선수도 예, 그 선수예요. 하늘꼬봉 소닉 배웅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김태형 선수가 대충하는 선수가 아니죠. 예, 김태형 선수 굉장히 그 노력파 선수입니다. 김태형 노력파 선수. 드라운들이 이래 이러면서 쭉쭉쭉 나오면서 자 어쨌든 예, 센터에 아라라레야라이라 예. 벌채들 드라운들 예를 들어 벌처 탱크들이 그래도 김태형 선수 한번 모아서 갈 준비를 하고 있고 한혜 선수가 6시 멀티 먹은 거를 김태형이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 6시 멀티 그냥 자 한혜 선수 그냥 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아 벌처 탱크들 많죠. 예 많습니다 지금. 자 드라운들이 빠지고 있는데 옵저버까지 있고 프로방기가 들어가는데 벌처 탱크들 자 올라와요 지금. 자 마인들까지 깔려있고 드라운들이 자, 6시 멀티 쪽으로는 김태형이 안 가고 오히려 자, 본인 쪽으로 쭉쭉쭉 올라오고 있거든요, 지금. 자, 드라운들이 마인드 많이 깔린 상태고요. 아이고. 이거는 야, 11시 쪽에 셔틀 드랍을 하긴 하지만 지금은 이쪽 벌처와 탱크들이 안만 쪽으로 하려고 그래요. 예, 한 손 질러 역대박 터지는 역대박. 자, 역대박! 벌처 역대박 터집니다. 벌처 역대박 터져요. 예, 한번 터졌습니다. 이걸 어쨌든 막아내면서 예, 본진을 의외로 또 잘 흔들어준 한혜 선수거든요. 자, 테란이 좀 더 모아서 화력을 집중해야겠죠. 예, 화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화력을. 자, 화력을 집중해줘야 되는데 드라군들 많이 있고요 지금. 자, 마인 두 개까지도 제거하고 있죠. 이러면서 드라운들이 달려들면서 테크들을 예, 또 예, 한 개씩 끊어주고 있습니다. 한 개씩
자, 이러던 벌채들은 좀 앞마당까지. 자, 마인으로 들어오고 잡아주고. 벌채들 계속 와서 김태형이 흔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김태형 선수, 공이 탔을 때, 예, 진짜 한번 물은, 그, 예, 먹이는 놓치질 않는 선수거든요, 김태형 선수. 자, 벌채들. 계속적으로 오고 있고요, 김태형. 자, 그래도 하현 선수가 끝까지 최선 다해 막아주고 있습니다. 예. 자, 잠시만요. 자, 하현 선수가 캐리어를 준비했는데 이게 변수가 자, 될 수가 있죠. 지금은 아, 어째 지단 경기에 좀 적게 나온다 생각했었는데 자, 캐리어를 찍어냈습니다. 세 개나. 자, 이러면서 지금 또 인터셉터로, 예, 공유럽대 인터셉터로 지금 병에 또 오는 거 잡아주고 있고, 테라는 마음이 이러면 더급해질 수밖에 없죠. 태클 빨빨 와서, 자, 세 줄 밀어야 되는데 캐리어가 언덕에서 또, 아, 이런 식으로 한 개씩, 예,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결승전은 제가 옥토버 안 봅니다. 예. 자, 이러면서 질러가 드라군들, 그러면서 지금 캐리어들이, 예, 지금 비상병력이 와 있긴 합니다만 캐리어로 SG와 탱크들을 한 개씩 끊어주고 있고 자 위에 드라운드를 또 마인 제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캐리어들 탱크들이 흘려지고 있어요. 김태형이 집중력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 캐리어들 6시에 넥서스가 에너지가 별로 없긴 합니다만 예, 밑에 병력들 드라운드까지 와서 옥토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자 벌치도 잡아줘야겠죠 지금 빨리빨리 어 넥서스 깨지다 여러분 아 넥서스 깨 자 넥서스 깨집니다 넥서스 자 넥서스 깨지는데 캐리어들은 본인 쪽으로 달려가죠 서랍하시 깨면서 지금 예, 아머리까지, 자, 압박을 가해주고 있습니다, 아머리까지. 자, 여섯 쪽은 드라군들 벌쳐 마무리해주는데, 일곱시 벌티와 아홉시 벌티를 준비했고요, 지금. 예, 캐리어들은 본인 쪽 와서, 자, 흔들어주고 있는데, 한 선수의 자원이 셋이와 앞마당밖에 없다라는 점, 지상 경력하고 한 번에, 아, 김태형도 병력도 쌓이고 있는데요, 지금, 김태형도. 하지만 김태형도 여유로운 자원은 아니에요, 일곱시 벌티 걸렸고요, 지금. 자, 일곱시 벌티 걸렸고, 본인 쪽에, 골리앗들 한 개씩 상대주면서 공유럽된 그 인터셉터로 골리앗들 한 개씩 컨트롤러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SSCC 내용상의 암드립니다. 자 골리앗들 나와있는 드라군들이 아 이거는 골리앗들 자 옵적으로 상대방이 골리앗 나온 걸 보고 드라군이 온 거거든요. 아 이건 타격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자 골리앗들 많이 잡히고요. 어 근데 이거 뭐하지 컨트롤 안 하고 컨트롤해야죠 컨트롤. 캐리어는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선수. 5시 벌트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한 선수인데. 자, 드론들. 골리앗과 탱크들까지 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파일럿 짓고 있죠, 7쇼. 보고 있다라는 걸. 8년 지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 선수가 지금. 자, 드라운들이 지금, 이쪽 내려오는 병력을 좀 상대 중인데, 무리하면 안 되죠, 드라운들도. 네, 노 업그레이드. 자, 드라운들이고, 하늘, 아 타인타랑 김태형 선수도, 본지에 털을 지으면서 계속 방어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자, 캐리어 두 개 더 찍고 있고요. 일곱 쪽에 캐논 들리는데, 이건 빨리 깨야죠. 꼴통이 깨져서 두 개 감사합니다. 캐리어들로 캐리어가 두 개, 세 개씩 더 쌓이면은 예, 화력이 더 강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자, 컬치님께서 우상의 앞서입니다.
예, 결승 끝나고 사진 찍을 수 있죠. 예, 당연하죠. 예, 사진 찍고 싶다고 하시면 예, 뭐 제가 한 명씩 다 찍어 드릴 수 있죠. 예,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캐리어드. 아, 한 개 잡히고요. 하늘. 근데 다시 월트 그래도 먹었기 때문에 그나마 자, 하늘도 자원을 다시 수급을 하고 있는데 테란의 병력도 골리앗들이 많이 쌓였어요. 벌츠들까지 탱크들까지 많이 쌓였습니다. 자, 이 병력을 지금 드라군을 언덕에서 한 개씩 끊어주면서 노 업그레이드 드라군이고 상대방은 공이업의 방일업된 탱크와 골리앗 벌쳐들이에요 지금. 드라군 숫자 많죠. 자, 드라군들 많은데 캐리어들은 본진으로 갔다가 이쪽 싸울 준비해야죠. 자, 드라운드 그냥 센터에서 싸웁니다. 싸웁니다. 그냥 싸워요. 그냥 병력 조합이. 자, 안에 드라운드 그냥 골리앗을 줄여줍니다. 캐리어까지 뒤에서 이제 싸워주는데, 자, 한타 병력은 다 잡는 분위기예요. 이거를 어쨌든 자, 골리앗 숫자로 그냥 밀어붙이는 하늘 선수거든요 지금. 야, 하늘. 야, 이 경기 잡는 분위기로 가는데요. 이러면은 지금 분위기 좋습니다. 자, 하늘 선수 이러면서 본진까지 들어가고 있고 3시와 어쨌든 5시가 돌아가고 있는 하늘 선수. 지금 병력도 다시 한번 쌓이고 있는데 한방 지금 잡힌 건 타격이 좀 갑니다. 예, 물론 한 선수의 드라군들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 시즈 모드가 안 된 상태에서 골리앗과 탱크들 상대하고 있는 드라군들 빼야죠 이제. 예, 이제 무리하게 싸우면 드라군들 다 했습니다. 자, 근데 탱크 숫자는 두 개나 줄여주고 있어요. 두 개나. 캐리어들이 이제 본인 쪽까지 장악을 하러 들어오고 있는데 캐리어 두 개 더 나왔어요. 이러면 한 선수 캐리어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지금. 질럿과 드라군을 생산한 예, 하늘 선수고 이쪽에 다시 병력들 내려가고 있지만 드라군 4기와 뒤에 질럿과 드라군들 받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자, 캐리어 향이 또 터지고요. 자, 이쪽 골리앗 공이어 방이러. 자, 내려 다시 안마을 쪽 내려와서 자, 넥서스를 깨주는데 드라군과 질럿들이 자, 이거는 막을 수가 있죠. 업그레이드 차이가 나도 질럿들이 많기 때문에 예, 질럿 먼저 달려들면서 골리앗과 그 탱크를 상대로 잡아주면 됩니다. 예, 질럿 4기가 그냥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막아주고 예, 다시 앞마다 멀티까지 완성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하늘 선수예요. 자, 캐리어는 예, 좀 더 쌓였습니다. 캐리어 좀 더 쌓였고 자, 병력들 김태현도 나오고 있는데 9시 멀티와 7시 멀티 겨우 돌리고 있는데 캐리어가 7쪽으로 와요. 7시 깨지면은 테란도 자원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지금은. 자, 캐리어와 질럿 드라군들 오고 있죠. 진지한 재규원님 영상계 감사합니다. 하늘선수 이기면 8강 진출하는 거고 예, 이 다음 상대가 연보성과 서문지훈인데 그 두 선수의 경기도 외상의 빅재미가 예상이 됩니다. 예, 서문지훈이 변수를 워낙 많이 만들어낸 선수이기 때문에 예, 빅재미가 나올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두 선수 중에 누가 올라가든. 자, 질럿과 드라운드 그냥 달려들죠. 병력이 뭐 테라도 많지 때문에 자, 역대방 유도하는데 역대방 유도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7시에 커맨드가 날아가기 일부 직전이에요. 인터셉터 업그레이드 035이면은 뭐 커맨드 센터는 리페어하기도 전에 예, 깰 수가 있는 정도죠. 리페어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깨고 빼야 됐었는데 예, 이게 쭉 빼면서 골리앗들을 컨트롤하면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골리앗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컨트롤로 충분히 캐리어 컨트롤로 골리앗들을 잡아줄 수 있죠. 한 선수 근데 무리하지 않고 미리미리 빼고 있는 한 선수의 모습이네요. 캐리어의 숫자가 많아요. 캐리어의 숫자가 많고 예, 3스타 게이트에서 또 캐리어를 찍어내주고 있습니다. 공상업의 인터셉터의 힘이 탱크와 골리앗들을 뭐 녹이는 수준으로 잡아주고 있는데 김태형 선수 탱크와 골리앗들 찍어내봤자 지상 병력과 캐리어의 조합은 뭐 최강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예, 최강의 조합이죠. 이러면은 김태형 선수는 최종전으로 네, 어쨌든 가게 되는 상황인데 자, 이러면서 캐리어와 자, 드라군들 자, 김태형 이거 밀리면은 최종전 가서 연보성이냐 서문주인이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3스타 게이트에서 병력들 캐리어 계속적으로 찍어내고 있으면서 캐리어들은 네, 11 쪽으로 자, 본인 쪽도 놀이로 들어오고 있죠, 지금. 7시 월트로 그래야 해도 어쨌든 지켜낸, 예, 김태형 선수고요.
약간 경기가 루즈해지고 있어. 있습니다. 네, 흥미진진해지다. 그래도 이번에는 좀 이번 주 아 다음 주 예 토요일 날 주 토요일 날 그 6월 1일 강원대학교에서 아이템베이 소닉 8차 사리그 결승전이 뭐 이벤트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자주 이벤트 매치이기 때문에 네. 베테랑도 영역 많이 모으긴 했죠. 자, 이렇게 캐리어로 7km 들어갑니다. 지나가 들어가는데 야 7km 본진으로 들어가고 캐리어들은 네 근데 테란도 병력들 골리앗들과 벌칙을 막으러 오고 있고요. 자 이거는 캐리어들이 골리앗들 진짜 많아요. 우선 한 번 더 쫓아내긴 쫓아내는 분위기예요 캐리어들. 지상 병력이 털리고 있죠. 자 어쨌든 김태형도 버티기 7시 라인 먹으면서 버티고 있고 프로토스도 다시 라인을 먹으면서 예, 넥서스 에너지 근데 별로 안 남았었습니다 지금 방금. 자 캐리어들을 또 예, 악발 가해줘. 여기는 뭐 자원이 없는 커맨드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는. 자, 하지만 닭 한 마리가 아우 예 골리앗을 잡아주고요. 자 이러면서 캐리어로 또 한 번 커맨드를 자 압박을 가해주면서 컨트롤 해주고 있는 한 선수의 병력들이 나오죠. 예, 진력과 드라우는 병력들 많이 모이고 7시 안 맞는 쪽으로 하면은 또 골리앗들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예, 7시 쪽으로 와요. 7시 깨지면 테란도 자 아무리 병력이 좀 있다 하더라도 자원줄을 끊겨버리면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자 테란도 지금 팩토리 5팩에서 골리앗들을 찍어내고 있는데 예, 드라우와 진력들의 숫자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제는 탱크들 언덕에 있던 거 다 잡히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리. 아 언덕이 또 탱크들을 정리해주고 있고 밑에선 드라군들이 자 골리앗들을 상대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캐리어들은 아 하는 선수가 8강 갑니까? 예. 자 여러분 지금 드라군들로 또 캐리어 아 골리앗들을 한 개씩 끊어주면서 7시 쪽에 커맨드를 이게 깨면은 네 힘들어요. 김태형 김태형 버텨봤자 자원이 없어요. 자원이 없고 예 탱크도 다 잡히고 드라군까지 다 잡히고 치즈가 나옵니다. 자 이러면서 8강 진출을 하는 선수가 해냅니다.